시작하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이라는 파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늘풀이 하죠. 선생님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의 목표, 뭐 그다음에 중학교 때의 목표, 뭐 최소한의 목표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그럼 고등학교 때의 목표 각각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때 목표를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중학교 때 목표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래 가장 중요한 최소한 해야 될건 뭐다? 문법 문법의 말하는 거. 정리라 했죠. 문법의 정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드려요. 자, 이 파트를 뭐 제목을 쓰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문의 간접화법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그가 나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하고 나서 너는 내일 나의 생일 파티에 올 것이니 이런 거를 어떻게 바꾸는 걸 배웠냐? 그가 나에게 뭐 했다? 물어봤다. 오케이.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가 그 다음 날, 그의 내일 생일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것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he said to me 하고 쉼표 쌍따옴표 너올 거니? Will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tomorrow? 그렇죠. Birthday party tomorrow 했던 것을 어떻게 바꾸냐? He가 뭐 했다? He가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뭐로 바뀌는 거를 해야 되냐? said to가 s to로 바뀌는 이유인데 바뀌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의미적으로 당연히 물어봤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문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금 가만 봤더니 여기에 돌 썼네. 가만 보니까 이 문장을 잘 분석해봤더니 A에게 B를 물어봤다죠. 그렇죠? 그럼 A에게 B를 물어봤다를 보고 우리가 후루룩 다른 문법으로 건너가서 생각하면 몇 형식 문장으로 표현하란 얘기야? 4형식 문장으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주다 보여주다 이런 것들 우리가 몇 형식 할때 했었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게 4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sk 가지고 4형식 문장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ask도로 바꾸는 거고요. 간접 목적어가 올 차례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그러면 to는 도대체 왜 없어져요? 야, ask는 ask AB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이 바로 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그럼 일단 자, 이 물음표는 데리고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을 보고 주절이라 그런다 했어요. 주절이 당연히 이거 물음표 찍을 모습 꼬라지야, 마침표 찍을 꼬라지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데리고 오고요.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바로 이 자리에 무슨 뜻을 가진 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그게 하필이면 if야. 됐습니까? 그래서 if에 동그라미를 몇개 쓴다? 1번과 2번. 이전에 제일 먼저 배운 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인지 아닌지 이기 때문에 여기다 괄호하고 뭘 대신 써도 된다? 웨더를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부터 할 문법을 보고 무슨 문법이라고 앞에 배웠어. 이 책에서는 뒤에 있는 과정이었지만 나는 먼저 설명했죠. 지금부터 하게 될걸 지금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한테 이제 수술을 하겠죠. 우리가 할 수술 명칭은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의사야 지금. 됐습니까? 메스 들고 얘 뜯어 고쳐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간접 의문문 바꾼다는 것은 직접 묻는 느낌이었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무지하게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했던 거, 맨날 했던 거. 뭐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앞으로 이게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앞으로 보내놓고 뭔가 순서를 자꾸 바꿨죠? 그거를 다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일로 갑니다. 일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게 바로 얘를 한번 쳐다봐 주는 거죠. 그렇죠? 얘를 쳐다보고 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의 문법 명칭은 뭡니까? 시제의 위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겠다? 윌이 과거를 만났어.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다? 우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선생님이 이 파트를 하면서 이 파트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를 잘해야 된다? 요런 문장을 요렇게 잘 바꿔야 된다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네. 그 요렇게 바꿨더니 당연히 여기 있던 you는 뭐로 바꿔줘야 돼? I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올 건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그가 나한테 너 내 생일 파티 때 올 거야? 내일이라고 물었으니까 내가 올 건지 아닌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토막이 완성된 건 내가 올 건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게 바로 그렇죠. 그의 생일 파티잖아요. 됐습니까? 그 남자가 나한테 내 생일날 올 거냐고 물었으면 그의 생일 파티에 올 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바꿔야 될 게 바로 얘가 지금 얘가 얘로 바뀐다는 거 이런 거는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고 그 다음에 투마로도 좀 이따 뭐라고 바뀔 건데요. 됐습니까? 이런 걸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투마로가 뭐로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놔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뀔 거냐면 그 다음 날이니까 뭐라고 할 것 같다? The next day. Next day. 하든지 the day after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tomorrow 이렇게 the next day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He asked me if I would come to his birthday party the next day. 그 다음 날 올 건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 빼먹은 거 선생님은 꼼꼼하게 다 짚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 if가 만약이 아니라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 or not 됐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건 뭐 얘는 만약 라면이 아니기 때문에 will을 쓸 이유가 있을 때는 will을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뭐 드렸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니까 그거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됐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여기 타이핑하면서 보여줬던 것들을 여기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죠. 네. 조시가 said 했는데 said to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his mother한테 했어요. 그렇죠? 네. 뭐라고 했냐면 did Anne leave early? Anne 뭐 했습니까? Anne 일찍 떠났어요. 그렇죠. 일찍 떠났습니까? Anne 일찍 떠났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문법을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자, 타이핑 얘는 뭐 천천히 선생님 타이핑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왜 하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겠죠. 자, 좀 서로 보이게 순서를 바꾸고요. 좀 내리고요. 자, 그래서 뭐 내가 하는 방법은 예를 이제 위에 있는 문장, 쌍따옴표에 있는 문장 해석해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한글로 다 써버리겠습니다. 존이 했다. 우리 어머니, 엄마한테 할게요. 자,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뜯어고치면 되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전이 엄마한테 뭐 했다? 물어봤다 하죠. 시제는 뭐 따? 과거시제. 그렇죠. 과거시죠. 그 다음에 얘는 뭘 물어본 겁니까? 애니 일찍 떠났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거 전이 뭐 했냐면 said to 했는데 맞습니다. 일단 컨트롤 C 해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A에게 B를 물어봤다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제가 said to가 시제가 과거니까 ask도 똑같이 과거 시제를 따라가고요. 됐습니까? 네. 여기 잘못 썼네요. 그것만 보이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일단 접속사 인지 아닌지 쓰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자 여기에 무슨 직접 얘기할 때 이미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근데 과거가 뭘 만나냐면 과거를 또 만났어. 네. 그러면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그렇죠.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얘가 이 속에 들어가서 얘가 레프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과거 완료는 뭐 플러스 PP였어? 헤드 플러스 PP. 그렇죠. 헤드 플러스 PP인 거. 그러니까 얘가 뭐 헤드로 바뀌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헤드로 바꾼 다음에 1로 가는 겁니다. 헤드하고 헤드 플러스 PP라며 분명히. 그럼 헤드 레프트 얼리 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둘 건지 말지는 어디 쳐다봐야 돼? 전 에스크들을 봐야죠. 주절을.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네. 여러분들은 익히기 전까지 or not까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에스크 is mother if Anne had left early or not. 자리 Anne이 일찍 떠났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문법이긴 한데 자 이걸 가지고 애니 이 부분만 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면요. 자 이게 head 플러스 pp라고 하는 대각 시제입니다. 얘를 직접 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됐었냐? 리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됐습니까? 이게 대각 시제 의문문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어디로 오게 만든다? 얘가 1로 오게 만든다. 왜 직접 의문문을 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문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써주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뭐 간접 의문 됐으니까 마침표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좀 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시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번도 우리가 똑같은 거 시제를 써야 되냐면 여기에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 현재죠. 네. 여기에 Can you take a picture 무슨 시제야? 그러니까 2번, 3번에서는 대과거 시제는 안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는 바로 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earby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nearby의 의미는 뭐고? 가까이. 이 근처에, 가까이에 라는 뜻이니까 두 단어로 같은 말은? Around here. 그렇죠. Around here 또는 아이고야. Around here 또는 near here겠죠. Nearby는 around here. A-R-O-U-N-D는 아시죠? Around here, near here 하고 같은 뜻이다. 근처에 카페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뜻은 니콜이 said to a woman 어떤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Is there a cafe? 카페가 있나요? 현재 시제에 있나요? 존재 여부를 묻고 있으니까 있다는 대열이 준대 있니? 해서 Is there a cafe? Nearby 근처에 카페 있나요?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먼저 바꾸면 니콜이 어떤 여자에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근처에 카페가 얘 쳐다봤습니까? 얘 쳐다봤으니까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니콜이 asked 한 거죠. asked whom? a woman한테 뭐 whom 오고 what 오는 형태를 사용식을 했습니다. what에 대한 데 if there 그렇죠. Was a cafe by.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ed 쳐다보고 마침표인지 물음표인지 마침표네요. Nicole asked a woman if there was a cafe nearby.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어. 시제일치 다뤘어 안 다뤘어? 다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접의문문 직접의문문을 간접의문문 바꾼 거 다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화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s가 was로 바뀌는 문법을 보고는 시제일치라고 여기에 있던 녀석이 일로 위치를 옮기는 걸 보고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하고 지금은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또는 whether를 이 자리에 써줘야 된다. w-h-e-t-h-e-r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3번 A man said to me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Can you take a picture? 뭐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진 찍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능력이야 요청이야 가능성이야 허락이야 요청 그렇죠 그러니까 4종 세트죠 네. 됐습니까? Can you take? Could you take? Will you take? Would you take? 됐습니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다라고 조동사 파트에서 문법 할 때 다뤘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먼저 하면 어떤 남자가 나한테 뭐 했다? 물어봤죠? 누가 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렇죠. 근데 말했다가 과거니까 사진을 찍어줄 수 있었는지 아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뭐를 한 거냐 시제 일치랑 간접 합법을 간접 의문문을 한 거예요. 네. 어맨이 뭐 했다? 테스트 했다.
whom 무엇을 if I could take a picture or not 됐습니까? Could take a picture or not 됐습니까? 선생님 or not을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바로 이 if가 뭐다? 만약이 아니라 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일치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녀석이 일로 오는 거 각각의 문법은 시제일치와 직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기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가 또는 whether가 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야 B죠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아까 했던 거랑 자 그러니까 you asked 했어 whom, me, what, if I had gotten your letter 자 아까랑 똑같네요 이거 보이죠? 네 됐습니까? 자 일단 이 문장의 해석은 네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던 당시에 상대방에게 물어봤는데 그게 언제 행동을 물어본 거야? 과거의 행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말고 아까 받았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보던 당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말로 먼저 하면 네가 나한테 말했는데 누구는 너는 무엇을 편지를 뭐 했었니 받았었니 됐습니까? 자, 지금 뭐 한 거냐? 얘가 뭐로 바뀔지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너는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쌍따옴표에 있는 걸로 바꾸면 너는 나한테 말했다. 너는 내 편지 받았었니? 이해됩니까? 네. 자, 이 파트는 뭐가 잘 돼야 돼?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 해석이 되면서 동시에 그게 바로 영어로 자유자재로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문법에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하냐? 해석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규칙 마치 무슨 뭐 수학 공식만 외우듯이 옛날에는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슬슬 해석 능력이 뒷받침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you said to me 한 다음에 넌 나한테 말했다 너는 과거 시제 받았니 한번 보겠어요 그렇죠 did you get 중요한 부분씩 한 토막씩 합시다 너는 받았니 무엇을 my letter 됐습니까 여기는 or not 못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or not을 쓸 수 있는 거죠. You asked me if I had gotten your letter or not. You said to me, did you get my letter? 그래서 did you get my letter?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았으면 쌍따옴표 해서 뭐라고 대답했겠어? Yes, I did. 못 받았으면 no, I didn't. 그래서 이런 퀘스천을 보고 yes, no 퀘스천이라고 yes, no 퀘스천은 뭐가 없다? 의문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if나 whether가 들어가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걸 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뭐 cause는 뭔지 알고 바로 반대말은 그래서 뭐더라? 그렇죠. 이제 직역도 안 물어볼게요. 됐습니까? 빌리다와 빌려주다의 차이죠. 자, 저스틴이 난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의 사촌한테 물어봤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냐? 그가 뭐 할 수 있는지 빌려줄 수 있었는지 아닌지 무엇을 그녀의 책을 됐습니까? 여기에 가만 봤더니 his cousin의 성별이 뭐예요? 여자죠. 뭐 보고 알아요? Her book 그렇죠 이 her가 뭐 대신 왔냐 his cousins 대신 온 거예요 저스틴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가 자기 여자 사촌한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f 다음에 있는 이 he는 그럼 누구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낸 이유가 있어 됐습니까 자 이 he가 cousin이라고 착각한 친구들은 이 he가 사촌이라고 착각한 친구들은 여기에 답을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업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좀 이제 해석이 좀 그것 때문에 쓸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쌍따옴표 없는 거에 해석을 쓰면 뭐 저스틴이
저스틴이 그의 사촌에게 그가 그녀의 산책을 빌릴 수 있는지 아닌지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하느냐? 아까 그거 얘가 쌍따옴표 들어갈 때 뭐가 될지, 얘가 쌍따옴표에 뭐가 될지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저스틴이 그의 사촌에게 뭐 했다? 말했다. 그렇죠, 말했다죠. 이건 사실은 ask도 해도 상관은 없어.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화법을 외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ask도 한 다음에 쌍따옴표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said2를 원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까? 너는? 그렇죠. 아니죠. 내가 너의 책을 빌릴 수 있니? 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가 누구냐면 저스틴이야. 그럼 저스틴이 말했으면 그거는 내가가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말했으니까 그의 사촌은 여잔데 그녀가 아니고 상대방 쳐다보고 얘기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Justin asked 위에 있는 문장 Justin asked his cousin if he could borrow her book은 누가다? Justin이 said to his cousin. 그 다음에 내가 빌릴 수 있을까? Can I borrow your book? 하면 되겠죠. Can I borrow? 됐습니까? 내가 네 책 좀 빌릴 수 있을까? 자, 얘가 거꾸로 가는 과정이 뭐가 되냐? Can이 위치를 바로 앞으로 옮긴 이유는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되기 위해서고요. Can이 could가 된 거는 said to 쳐다보고 시제일치를 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는 여기에 있는 he가 I가 될 수밖에 없고 her가 your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말 해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니까요.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동의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진짜? 네, 쌤한테 보냈어요. 내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아직 보진 못했어. 미안.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배열하라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특별 주문, 추가 주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건 간접화법이니까 직접화법도 해보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간접화법이니까 직접화법도 해보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답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칼질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누구한테? 린다에게. 무엇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라는 것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그렇죠 it을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누가다? 로니 asked했다 asked했죠 whom? 린다에게 린다에게 무엇을 if? If she liked singing or not 됐습니까? If she liked singing 뭐 정답은 뭐 이거겠죠 if she liked singing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직접 화법을 먼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로는 린다에게 뭐 했다 말했다죠. 쌍따옴표 뭐라고 물었겠어요? 너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그렇죠. 너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물었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해보면 린다가 said to 아 참 로니 said to 린다 해놓고 싶은 쌍따옴표 그 다음 뭐? Like 그렇죠. Do you like singing?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칼질하기 문제마다 접근하는 어떤 뭐 이건 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칼질하고 나서 하고 이런 것들. 근데 뭐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칼질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이슨은. 오케이 누구에게? 나에게 아. 무엇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뭐 했다?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다? 부터 시작하죠? 누가다? 제이슨 asked다. 됐습니까? whom? me. 무엇을? if I could lend him some money. could lend him some. 자, 근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Jason asked me if I could lend him any money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얘를 딱 쳐다보고 주변을 둘러보죠. 네. 그렇죠. 뭘 둘러봐요? 낫 있는지 없는지 보죠. 네. 낫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하다못해 내 안에 낫 있다. 뭐 없는 few, 없는 little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without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일단 낫은 아니야.
묻는 문장입니까? 아니요. 그럼 얘는 어떤 라도입니까? 그러니까 any가 정상적으로 사용돼 not도 없는 문장이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면 내가 any가 무슨 뜻이라 해서 좀 특별하게 어떤 거라도 girls can do anything 페미 묻은 표현이죠. 여학생들은 좋아하지만 남학생들은 싫어하죠. girls can do anything이 뭔 뜻이야? 여자애들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라 했죠. 그쵸? 네.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됐습니까? 얘는 어떤 라도가 아니야. 왜 여기 선생님이 이 지금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얘는 자 지금 다음에서 바로 드러날 텐데요. 얘를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제이슨이 나한테 뭐 말했죠? 네. 나에게 말했다. 쌍따옴표하고 뭐라고 물어봤겠어? 너는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할 수 있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니? 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 보면 제이슨이 뭐 했다? said to me 했다. 뭐라고 me 한 거야? can you lend me any money? 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 나한테 돈 줄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야? 그렇죠. 진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뭐 제이슨 내가 제이슨 지갑도 아니고 제이슨이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돈 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애니가 와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Can you lend me any money? 합치니까 아니 합치니까는 아니고 간접 의문 바꾸니까 내가 빌려줄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 하겠죠 뭐.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화법을 모두 다 해봐라. 그러면 뭐 아까랑 접근 방법은 똑같죠?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는. 오케이. 누구한테?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무엇을? 그가 아픈지. 아닌지를 뭐 해봤다?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럼 누가다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누가다? She asked. She asked다. Whom? Her boyfriend 한테 무엇을 if he was sick 그렇죠 he was sick or not 됐습니까? She asked her boyfriend if he was sick or not. 그러면 이제 우리말 쌍따옴표 버전 하죠. 네. 그녀가 그녀의 남친에게 말했다. 그렇죠. 너는 아프니? 그래서 뭐 she가 said to her boyfriend, her boyfriend. 그 다음에 쉼표 쌍따옴표 are you si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이번 문장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누구한테? 그 소년들에게 무엇을? 책을 읽어주는 것을 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여기는 뭘 좀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뭐 했다? 물어봤다. 그렇죠. 얘는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너는 이유는 우리가 뭐스럽게 해석해 본 거다?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해되죠? 네. 나는 소년들에게 그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다부터 시작하죠? I가 asked 했죠? Whom? 이게 그 다음에 if they liked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리딩 할까요? to read 해도 되는 거 아시죠? reading books or not 됐습니까? I asked the boys if they liked to read books or not 됐습니까? 그러면 쌍따옴표 있는 부에서 나는 그 소년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물었겠어? 너희들은 책임감 없을 거 아니? 너희들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니? 자 그러면 I가 said to the boys 쉼표 쌍따옴표 Do you like reading books? 했겠죠. Do you like to read books? 했겠죠. 잘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화법 파트는 동시에 생각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묻는 문장에 쌍따옴표 안에 있었으면 이거를 좀 이따가 직접 의문이니까 간접 의문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제 그 다음에 또 시제의 일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생각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간접화법에서는 아까 전에 if 자리에 뭐가 있으면 된다? 의문사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을 때도 있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뭐일 때는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어순이 바뀌지 않고 다만 이건 화법 전환이기 때문에 시제의 일치를 신경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방금 얘기했던 거 의문사가 주어일 때 뭘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냐면은 뭐 he said to me 한 다음에 쉼표 쌍따옴표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물었다 치자. 됐습니까? 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누가 창문 깼어? 이런 거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누가 창문을 깼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의문문이 전달됐으니까 그가 나한테 물은 거죠. 그죠? 여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을 바꾸면 돼. 근데 이게 주어, 얘 만약에 누가 창문 깼냐고 물었는데 내가 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I broke the window.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순서가 안 바뀐다는 게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쓰면 되겠네. 하면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죠. 어떤 점이 안 됩니까? 자, 물어볼 때 시제가 무슨 시제였는데? 과거 시제. 근데 얘가 뭘 만나버렸어? 과거를 만나버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겠다? Had broken. 이렇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깼었는지라는 것을 물어봤다.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요거 조심하라고 이제 의문사가 주고 나머지 그 이게 아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아닐 때도 뭐 he said me. Where did you go yesterday?를 한번 볼까? 야,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너 어제 어디 갔었어? 라고 말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말로 먼저 쓰면 간접화법 우리말로 쓰면 그는 나에게 물었다. 뭘 물었어요? 누가? 내가 그 전날 어디로 갔었는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he가 asked 한 건데 me한테 했죠? 네. 그런 다음에 일단 얘를 이렇게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서 좀 뜯어고쳐 줬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얘는 이 자리에 있을 거고 네. 자 지금 무슨 시제 의문문이? 과거 시제 의문문이 뭐 만났어? 또 과거 만났잖아. 그럼 한 단계 뒤로 밀려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얘가 일로 갈 건데 그렇죠? 일로 갈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head가 되겠죠? 그러면 고 헤드 고가 그러면 헤드가 앞에 왔어. 네. 그러면 고의 형태는 헤드 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헤드가 돼서 일로 갈 거고 헤드 플러스 PP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유도 손을 봐야죠. 네. 그렇죠. Where I had gone 한 다음에 얘는 그 전날이니까 the day. 오 기억하시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 He asked me where I had gone the day before. 그 전날 어디로 갔었는지를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어디로 갔었는지 과거에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Justin said to me, what are you doing? 제스틴이 나한테 말했다. 너 뭐하는 중이야가 Justin asked me what I was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라는 것을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Dean said to me. Dean이 나한테 말했죠. Why do you like the book? 너 그 책 왜 마음에 들어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말 먼저 생각하면 Dean은 나한테 물어봤다. 무엇을? 누가? 내가 무엇을? 그 책을 무슨 시제? 왜 좋아했는지. 그렇죠. 내가 그 책을 과거 시제에 왜 좋아했는지를 과거에 물어봤다죠. 됐습니까? 어떤 정보를 좀 많이 넣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됐습니까? 그러면 딘이 뭐 했다? asked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why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얘가 1로 들어갈 예정이죠. 얘는 뭐로 바뀔 거고? I로 바뀔 거고. 근데 얘가 1로 들어가면 그건 무슨 시제 의문문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시제 의문문이죠. 근데 현재가 과거 만나니까 여기에는 무슨 시제? 그러면 여기에 did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why I the book. 여기는 were not 쓰지 않습니다. Did it me why I like the book? 딘이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그 책을 왜 좋아했었는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좀 이따 할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는 문법이 한번 있었는데. 뭐 위치, 그렇죠, 관계사. 지금 선생님 뭔 얘기 할 예정이냐? 여기 이렇게 밑줄 꺼놓고 또는 여기에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뭐 배우기 전엔 쉬웠는데 간접의문 배우기 전엔 쉬웠어. 그쵸? 간접의문 배우긴 쉬웠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너무 티나게 해서 금방 눈치챌 수도 있는데. 자, 일부러 똑같이 생긴 걸두번 썼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썼는데. 이 문장의 뜻은 누가다? 그니까 좋아한다네. 누굴 좋아해요? 그렇죠. 거리죠. 걸음걸이는 어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여자애를 좋아한다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번엔 그거 나한테 물어봤잖아. 그래서 뭘 물어봤어? 아, 미안. 됐습니까? 누가 수영을 잘할 수 있었는지. 예, likes, 아, like도 할게 해도 그러면 시제 질문에서 똑같이 생기게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얘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격 관계되면서, 오, 격까지 얘기하나요?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얘는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얘는 무슨 절? 그래서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내가 자꾸 얘기한 적이 있어서 간접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ask you야 이건. 뭐 물어봤는데 누가 수영을 잘할 수 있었는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의문문 파트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를 헤맬 수 있다?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구분하는 방법, 그걸 구분하려고 그러면 뭐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되고요. 첫째,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는 할수 있어야 돼? 정확한 해석.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때 이런 것도 할줄 알면 좋겠죠. 그냥 어떤 시네.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몇 가지 합쳐야 명사야. 그렇죠? 얘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랬죠? 땡땡 사라고, 선행사라 그랬죠, 선행사. 관계사는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선행사의 품사는 선행사 뒤에 형용사니까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려면 선행사는 항상 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포함돼야 명사야. 얘는 어떤 시밖에 안 돼. 근데 얘는 얘 자체가 명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닥칠 것 중에 여러분 넘어야 할산 하나를 얘기 드렸습니다.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구분하기. 근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이 문제는 내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 이 문제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확실하게 의문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건 좀 애매하다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너 똑같은 거 쓸게, 비슷한 거.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So I know what he said. Do you know what he said? 이거 내가 안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관계사일까 의문사일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틀릴 때가 있다 그랬어. 자, 얘 해석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누가 다? 나는 안다. 그렇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둘 다 똑같은 얘기야.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나 똑같은 말인데, 근데 얘는 관계사야. 의문사가 아니고. 왜 관계사냐? 야, 관계사란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해석으로 틀리지 않으려 그러면, 이거를 해석으로 틀리지 않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는 거 알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틀립니까? 아니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한다면 얘가 이 뜻이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의문사처럼 보여. 근데 얘는 왜 의문사가 아니고 왜 관계사냐면, 얘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일단 지가 뭐 한다 그랬어? 안다. 안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안다 그랬어.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이거는 퀘스천 마크야 퀘스천 마크가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돼. 그렇죠? 그럼 얘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관계대명사 1만 내가 뭐가 다르다 그랬죠. 모든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절인데? 형용사절인데 얘만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 명사절. 왜 그렇다고 그랬어? 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선행사 품사가 명사인데 명사를 잡아먹었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거 있죠? 네. 자, 이걸 만약에 이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물어보면 그건 매우 안 좋은 문제야. 왜냐하면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얘를 긴 글 속에 집어넣어놔야 돼. 왜 그러냐?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뭐 넌 아냐 라고 물어봤어. 끊어있게 하면 넌 아냐 라고 해놓고 뒷부분에 이렇게 와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해석은 뭐 이렇게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 너는 그가 무슨 말 했는지 아니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뭐 너는 아니 또는 너는 아니 둘 다 상관없어. 됐습니까? 네. 자, 이걸 보고 위에 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야.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사일 수도 있어.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수업을 들었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내가 그 순간 졸았어. 됐습니까? 내가 졸았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한테 내가 이 말을 한다 치자. 근데 내 친구는 절대 수업 시간에 안 조는 애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피기를 열심히 하는 애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이 질문을 걔한테 할 때 이게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야?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아니라 걔는 분명히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가 무슨 말을 했는 건지 알 거니까. 어? 나는 좋으느라고 못 들었는데 선생님 남자가 선생님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한테는 이게 퀘스천 마크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라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상황. 나도 잘 졸고 쟤도 잘 졸아. 어? 나 졸다가 못 들었어. 근데 혹시 너는 이번엔 안 잘 졸긴 하는데 이번엔 안 졸아갖고 너 혹시 아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일 수도 있고 이 유한테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퀘스천 받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뭐일 수도 있고 의문으로 잡힐 수도 있단 말이야. 야, 혹시 들었냐? 너도 졸았냐? 난못 들었는데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이런 상황이면 얘는 의문으로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희,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what에 대해서 얘기하면 what은 다른 것들은 뭐 who 같은 거 있죠. who나 which나 when이나 where나 how, why 같은 것들이 의문사도 되지만 관계사도 되죠. 걔들은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걔들은 판별이 가능, 한 문장만 가지고도 판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문사 what을 가지고는 되도록이면 그걸 잘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시비 걸릴 수가 있거든,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 이거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접 의문, 지금 이런 설명 왜 하느냐. 여러분들 관계사란 파트도 아주 길고 험난하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문법이 뭐? 간접 의문이라는 것도 배우고 있어. 이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둘중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oss said to me죠. 사장님이 나한테 말했어요. What time is the meeting? 회의 몇 시야? 됐습니까? 자, the meeting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what time is it인데 what time it is로 바꾸겠죠. 근데 그냥 it is 하면 안 되고 시제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스가 ask도 한 거죠. 누구한테?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what time is it을 뭐로 바꾸면 되니까 what time it is로 바꿔주면 되니까 what time it 자리에다가 the meeting, 아이고 what만 썼네. 그렇죠. what time 쓰고 the meeting 하고 is 쓴 다음에 아이고 얘 요거 쳐다보고 아얘 아니네 wa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boss asked me what time the meeting was. 회의가 몇 시였었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문법을 가르칠 때 하나의 팁 중에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라고 자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만 길어봤자라는 기술입니다. 걔를 써보면 문장은 훨씬 간단하게 보여요. What time is it을 what time it is로 바꿨는데 시제 일치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이슨이 나한테 말했다. Who gave you the laptop? 누가 너한테 뭐 랩탑 노트북 줬냐 이 말이죠. 제이슨이 나한테 말했다. 누가 너한테 랩탑 줬어? 됐습니까? 그러면 제이슨이 asked me 한 거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건 이거니까 얘가 얘 만났으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됐습니까? 과거가 또 과거를 만났어. 그러면 무슨 과거? 대과거 돼야 되죠. 그러면 누가 줬었었니 말이죠. 누가 줬었었었니? Who me the laptop. 그렇죠. Who had given me the laptop. 제이슨이 나한테 물어봤다. 누가 줬었었는지 나한테 랩탑을 노트북을 누가 줬었었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의 특징은 또 3번의 특징은 뭐 여기 선생님이 뭐 gave 이렇게 밑줄 쳐놨던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가 과거 만나서 이렇게 뭐가 됐다? 대과거가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는 me가 돼야 되는 건 해석을 해보면 당연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거에 반대죠, 맨날. 됐습니까? 직접 말하던 느낌을 간접 말하는 느낌을 바꿔라. 그래서 해석 각각 하고 또 만들어 보는 거죠. He asked Fiona. 그래서 그 남자가 피오나라는 여자한테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피오나는 여자 이름 같아요. 슈렉 와이프죠? 됐습니까? Who had told her about the job? 그래서 누가 뭐 했었는지 물어봤어요. 말했는지 누구한테? 그녀에게 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는 피오나에게 누가 피오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했었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her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her는 좀 이따 뭐로 바뀔 예정입니까? you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가 피오나한테 물어보면서 누가 피오나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그가 피오나에게 말했다. 누가 너한테 그 일에 대해서 말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 유를 이렇게 써놓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아까 전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기에는 무슨 CJ였었는데 뭐 만나서 뭐된 거죠? 여기에 무슨 CJ였었는데 과거 CJ였는데 얘가 에스크드라는 과거 만나서 헤드톨드가 됐죠? 그러면 누가 말했었니를 과거로 말하면 되겠죠? 누가 말했었니? Do you about the job? 됐습니까? 누가 말했었어? Who told you? 그리고 특징은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죠. 내가 말했어. 됐습니까? 아, 내가 말할 수는 없겠네. 됐습니까? 네가 말했잖아. You told me about the job.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팔로잉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로날드는 이거는 이제 나라에 따라서 로날드라고 읽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로날드라고 있고요. 뭐 스페인이나 멕시코, 멕시코도 스페인어 쓰는 거 아시죠? 이런 나라는 얘를 뭐라고 읽어요? 그렇죠. 호날두라고 읽죠. 됐습니까? 얘가 호날두입니다. 됐습니까? 노쇼를 펼치셨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마리아가 호날두 여자친구인가? 오케이. 그래서 호날드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re Maria parked the car? Parked her car. 그래서 어디에 마리아가 그녀의 자동차를 주차했었는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뭐 눈여겨봐야 될게 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될 거다, her가 뭐될 거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좀 써볼까요? 좀쓸 필요가 있어 보이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리아가 그녀의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라는 것 이런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쌍따옴표하고 뭐라고 쓸래? 자, 일단 아 미안 잠깐만. 여기에 무슨 시제? 과거시제 써놓을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겠다? 됐습니까? 그러놓고 여기다 괄호 해놓고 무슨 시제? 현재죠, 현재. 그러니까 현재가 간접으로 넘어갈 때 과거를 만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이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로날드가 said to me. 그래서 where? Where does Maria park her car? 그렇죠. Where does Maria park her car? 마리아는 그녀의 차를 어디 주차해?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였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간접 의문 바뀔 때 과거 만나니까 과거가 됐던 거예요. 됐습니까? Where does she park her car? 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왜 써봤냐? 마리아하고 her는 바뀔 이유가 이 대화에서 마리아는 제3의 인물이죠. 조금 제3의 인물은 제3의 인물 계속 취급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됐나요? 뭐 궁금한 거 새롭게 알게 된거뭐 새롭게 알게 된거 내가 뭘 몰랐다 이거 좀 써두세요 이 파트는. 됐습니까? 내가 뭐를 실수해서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라는 건 내가 설명하는 걸 받아 적는 것도 물론 필요한 거고 그건 20입니다. 20. 나머지 80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고 뭐를 만약에 틀리는 게 중요한 지금은 틀리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물론 틀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판단해보고 다음번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생각 어떤 식으로 생각을 진행해 나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거를 또 챙겨야지 어떤 것을 빠뜨리자고 챙겨야지 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Mr. Erickson asked her daughter how many eggs she wanted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에릭슨 씨가 물어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그녀의 아 그의 딸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원했는지. 됐습니까? 달걀 몇 개를 원했는지 딸한테 야 달걀 몇개 필요해? 몇개 원해?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으로 우리말로 하면 뭐 거의 다 아까 했었죠. 에릭슨 씨가 그녀의 딸에게 말했다. 누구는?
그렇죠. 너는 너는 몇 개의 달걀을 달걀을 원하니? 원하니? 됐습니까? 그럼 필요한 정보들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she는 먼저 she부터 먼저 처리할까요? she는 뭐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she는 you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간접 의문문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무슨 시제일 거다? 그렇죠. 현재 시제로 직접 묻는 느낌이 돼야 되겠죠. you가 들어있는 직접 묻는 느낌이 드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시키면 Mr. said to his daughter, How many eggs do you want? 그렇죠. How many x를 너는 원하니 해야 돼. 이거 동어리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 you한테 묻는 거니까 do you w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is daughter가 you가 될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말을 듣고 있는 이 에릭슨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이걸 보고 몇 인칭이라 그런다? 1인칭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은 3인칭이지만 이 속에 들어갈 때는 1인칭 돼야 되겠죠. 말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 듣는 사람이죠, 여기에. 말 듣는 지금은 몇 인칭이지만 밖에 있을 때는 3인칭이지만 쌍따옴표 안에 들어갔을 때말 듣는 사람이니까 몇 인칭 된다? 2인칭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는데 지금 여기 바르게 배열하면 전부 쌍따옴표 있어 없어? 그래서 무슨 화법? 그래서 직접 화법 버전도 생각해 보라는 게 주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time asked and 보이고요. went 있고 she가 있고 how often 있고 shopping이니까 일단 해석을 하면 Tom이 N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본 거야? 쇼핑하러 갔었는지. 됐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자주 쇼핑하러 갔었는지라는 것.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여기에 쓸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고 간접 의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부터 씁니까? 그렇죠. How often?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와야죠. 묻는 느낌 만드는 How often she went shopping. 됐습니까? How often she went shopping이라는 것을 물어봤다. Tom asked Anne how often she went shopping. 그러면 여기에 있는 Tom은 원래 3인칭이고 밖에 있을 때 3인칭이고 Anne은 3인칭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직접 화법에서 N은 탐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N은 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몇 인칭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she는 조금 이따 쌍따옴표 버전에서 뭐로 바뀔 예정이다? you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겠죠. went가 said to를 만날 건데 went가 said to 만나면 더 과거로 가 아니면 현재로 더 가까이 와? 그렇죠. 현재로 더 가까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 직접 의문 you한테 묻는 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화법 버전은 Tommy said to Anne 했다. 쉼표 쌍따옴표.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뭐? Do you go shopping? 됐습니까? 너는 얼마나 자주 쇼핑하러 가니라고 현재 시제로 물었죠. How often? 한 다음에 Do you go shopping? 됐습니까? Tom said to Anne,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asked them 해놓고 뭐라 뭐라 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집어넣을 건 kept 있고 they가 있고 where가 있고 the money가 있으니까 완성된 답은 I asked them kept the money. 그렇죠. where라는 의문사 쓰고 동사 주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와야지 묻는 느낌 안 묻는 느낌 그렇죠 묻는 느낌이 숨어 있는 안 묻는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they 어디에 그들이 kept 했었는지라는 것을 무엇을 더 머니를 I asked them where they kept the money 됐습니까? 난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돈을 보관했었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them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them이 쌍따옴표에 들어가면 지금은 3인칭 복수죠. 그렇죠? 근데 얘가 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얘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이 they는 뭐로 바뀔 예정? 그렇죠. you 너희들은 어디에 돈을 무슨 시제에 뭐하니?
그렇죠. 현재 시제 보관하니 너희들 그돈 현재 어디 보관해? 현재 시제 어디 보관해? 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좀 보인다 쓸게요. 그래서 아이가 said to them 쉼표상 따옴표 Where do you keep the money? 됐습니까? 아 미안, keep the money. 오케이, 선생님이 살짝 실수하니까 여러분도 막 안테나가 바짝 서 있네요. 됐습니까? I said to them, Where do you keep them? 너희들 돈 어디 보관해?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돈을 보관했었는지라는 것을 쌍따옴표 안에 현재니까 쌍따옴표 밖으로 나갈 때는 한 단계 에스드 만나서 따라가줘야죠 과거로. 그래서 현재 의문문이 과거 시제 간접 의문문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던 게 과거니까 그들이 어디에 보관하는지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그때 당시가 과거지만 말하던 당시 그 순간은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시제라 해야 되는 거야? 현재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하고 의미로서도 이해를 하고요. 문법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의미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린다 asked me. 린다라는 어떤 여자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더 뱅크가 있고 what이 있고 closed가 있고 time이 있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린다 asked me what time the bank closed. 몇 시에 what time은 덩어리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 더 뱅크 동사 closed. 그래서 what time it closed. 몇 시에 그것이 닫혔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린다 asked me what time the bank closed.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 time it closed인 거죠. 지금 간단 버전 하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me는 린다의 말을 듣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뭐로 바뀌어야 돼? new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없죠.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전부 뭐 여기에 자신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이 안에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간접 의문문 부분에 자신을 표현하는 대명사도 없고 상대방을 표현하는 대명사도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시제만 맞춰주고 직접 묻는 느낌이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간접 화법일 때 시제를 따라가줬으니까 쌍따옴표 안에는 무슨 시제 쓸 거다? 그렇죠. 그러면 몇 시에 은행 닫니? it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시에 what time does the bank close? 됐습니까? does the bank close? what time does it close? 몇 시에 그거 닫아? 그래서 Linda said to me what time does the bank close? what time does it clo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칼질하기죠? 오케이, 칼질하고 얘도 뭐 선생님이 추가로 하는데 뭐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접화법인데 직접 화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의 사무실이 어딘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그 무엇을? 어디 있는지라는 거, 그것을 이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그걸 뭐 해봤다? 물어봤다. 그러면 누가다? I asked the whom,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사무실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it 버전으로 하면 where it was죠. 그렇죠? where it was. 그렇죠? 그러면 it을 원래대로 들어보면 where his office was. where I asked him where it was. 그게 어딨는지 물어봤어요. 그의 사무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간접화법이고요. 그러면 얘 직접 화법으로 물어보면 여기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조심해야 될건 예조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히스는 지금 앞문장 주절을 봤더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히스는 뭐가 될 예정이야? 쌍따옴표 안에 유월가 될 예정이죠. 됐습니까? 너의 사무실 어딨니?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I said to him은 안 쓸게요. 됐습니까? I said to him 쌍따옴표 Where is your office? Where is it? 하면 되겠죠. Where is your office? Where is it?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Where is your office? 네 사무실 어디 있어? Where is your office? 자,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됐습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필기해뒀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가리고 해보세요. 됐습니까? 화법 전환한 걸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내가 했는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틀린다면 왜 틀리는지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틀리는 건가.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되고 이렇게 돌아 이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 시제일치라는 거. 그 다음에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뭐 유가 뭐로 바뀌고 뭐가 뭐로 바뀌고 희가 뭐로 바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제일치, 간접의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다 잘 되는데 뭐가 하나가 잘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그게 공부지. 내가 설명하는 거 열심히 적는 것만은 공부가 아닙니다. 오케이. 선생님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기 객관화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나에게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 물어봤대요. 그럼 누가? 그녀는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내가 언제 도착했었는지라는 거, 그거를 물어봤다. 그러면 she가 asked 했죠. 누구한테? 미한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제 도착했었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은, 여기에 시작은 when I arrive. 그렇죠. 좋네요. 근데 그거 아직 안 배웠잖아. 됐습니까? 자, 여기 답은 원칙적으로는, 자, 그녀가 나한테 너 언제 도착했어? 라고 도착 이미 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로 물어본 거야? 과거로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쌍따옴표 밖으로 나오면 뭐가 돼야 된다? 대과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when I had arrived. 근데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뭐 해도 상관은 없다. when I arrived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쌍따옴표 집어넣어 봅니다. She said to me. 여기에 I는 뭐로 바뀌겠어? You. 그렇죠. 너 언제 도착했었니? 라고 요 버전 had arrived를 하면 여기에는 무슨 시제로 들어갈 거고, arrived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로 들어가겠죠. 일단 이 버전 had arrived였던 버전의 쌍따옴표는 과거가 될 예정이니까 when did you arrive 하겠죠. 언제 도착했었니? 그 다음에 요거 arrived를 보존하면 when do you arrive죠. 근데 어느 게 좀 나아 보입니까? Did you arrive? 그렇죠. when did you arrive가 좀 더 맞는 버전이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버전을 생각하는 게 좀 낫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본책에는 다 끝났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워크북, 지난 시간에 좀 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워크북 가지러 가지? 야, 갖고 왔어요. 웬일이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겁니다. 80하고 나서요 좀 건너뛰어서 어디 가겠어요? 84. 그렇죠. 84, 85 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빠져있는 화법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제일치라는 게 왜 하냐, 화법 할 때 우리가 뭐 맞춰주는 거 봤잖아요. 됐습니까? 자, 시제일치 파트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 뭔 말로 시작할 거야. 시제일치라고 써놓고 해놓고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 주절이. 그렇죠. 주절에 시제가 뭐라면, 현재라면 지가 하고 싶은 시제 뭐 빼고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과거 완료 빼고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됐습니까? 과거, 미래, 그리고 또 현재. 됐습니까? 이 시제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가 뭐라면, 과거라면 뭐를 넘지를 못한다? 과거를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의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과거 완료, 대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죠. 그렇죠. 시제일치의 예외라 그러면서 뭐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 네. 됐습니까? 뭐 그 사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
물은 일기압 100도씨에서 뜯는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한다.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는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앞면만 보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과학적 사실. 그러니까 뭐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9.8kg per 이런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과학적 사실이고 또 다른 뭐 팩트는 뭐 어떤 사람이 현재도 하고 있는 지속하고 있는 어떤 습관 뭐 그 사람은 매일 뭐 주말이든 말든 상관없이 매일 뭐 7시에 일어난다. 뭐 우리 아빠가 습관이다. 뭐 아빠에 대한 사실이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이 현재도 하고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 누가 어디서 왔다, 뭐, 그 사람 프랑스 출신이야, 뭐, 그 사람 프랑스에서 온 게 언제일 텐데, 과거일 텐데. 그래도, 현재 시제 써야 된다 했어. 됐습니까? He came from France가 아니고요. He comes from France라고 해야 돼요. 그건 어떤 사람의 출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출신을 표현하는 내용도 팩트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팩트를 얘기할 때, 얘들 과학적 팩트, 습관적인 팩트,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 그렇죠, 출신 팩트.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제 일치와 관계없이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건 프레젠트 팩트였어요. 현재 팩트. 그거 말고 히스토리컬 팩트는 앞에 주절의 시제랑 관계없이 무슨 시제 쓴다? 과거 시제 쓴다. 이게 정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참 시제일치를 선생님이 찔끔찔끔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시제일치란 얘랑 얘랑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말이 되도록 해주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제일치는 전체적으로 뭐 어떤 문법과 연결되냐면 접속사란 문법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접속사가 있어야지 몇 문장이 한 문장 되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Sally says that Mr. Kim is very funny겠죠. 됐습니까? Sally가 무슨 시제 말하는데? 현재 시제 말하는데 Mr. Kim이 어떻다고? 매우 재밌다고. 그러면 was very funny는 안 되나요? 돼요.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밌으면 과거에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없어졌다면 둘 다 됩니다. 얘가 무슨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or 어쩌고저쩌고 in the past. 됐습니까? 그들이 무슨 시제 생각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in the past의 뜻이 뭐니까? 과거에. 과거에니까 답은 that there were dragons in the past. 그러면 that there are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are도 되고 were도 되겠죠? 그렇죠? 도리도리 하고 있죠. 될 리가 없죠.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에라며. 마치 yesterday 같은 거야 이거. 내용상 yesterday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고 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 언제? 현재. 현재. 용이 있었다는 시점은 언제 시점? 과거 시점. 과거에 있었다고 지금 생각한다. 오케이. 여보세요? 예, 제가 지금 예 통화가 조금 어려운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퇴근하신 뒤에 한 7시 좀 넘어서도 가능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 계속해서 My history teacher told us that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됐습니까? 1789 됐습니까? 17, 89 이런 식으로 읽는다 했죠. 연도는 2000년에 넘어서는 뭐 1000이란 말을 넣지만 오케이. 그러면 레볼루션이 뭘까요? 혁명. 그렇죠. 혁명이죠. 그러면 레볼루션은 뭐로부터 왔냐면 리볼브로부터 왔어요. 리볼브. 리볼브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혁명하다 이럴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뜻은 뒤집다. 회전하다, 돌리다. 자, 혁명이라는 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게임 좋아하는 애들 중에 총지라는 게임 좋아하는 애들 중에 리볼버다. 뭐 리볼버 권총이다. 리볼버. 그치? 알지? 네.
동이야. 네. 그렇지. 리볼버 권총이 뭐 어떤 거야? 그 총알, 그거 총탄이 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회전연탄창을 가지고 있는 총을 리볼버라 그러죠. 그쵸? 그거 가지고 미친 짓 하나 하잖아. 리볼버 권총 가지고 미친 짓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렇죠.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거기에 뭐 6연발이다. 그러면 몇개 넣어놓고? 뭐 한두 개 넣어놓고 방아쇠 서로 댕기긴 댕기는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프렌치 레볼루션은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탄생시킨 혁명이죠. 그전까지는 전부 다 왕정이었죠. 왕정이거나 봉건제거나 1인 독재, 1인이 세습하면서 사는, 지배하는 구조였는데, 국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그런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 체제를 탄생시켰죠. 됐습니까? 자, 뭐, 어쨌든. 나 역사 선생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뭐 했다? 1789년도 왜인 붙여서 웬 만들었죠? 뭐 했다? 발생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My teacher told us that the French Revolution broke out in 1789.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historical fact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하면 안 되냐면, 여기 told 과거고 여기에 broke out 과거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순간에 발생했구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의 시제를 바꿔서 빈칸했을 때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가만 보면 일단 뭐 선생님이 시제 일치라는 건 어떤 문법과 연결된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에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라 그러면 어디다 칠할래? 그렇죠. 이번에 어디다 형광펜 칠하? 이씨 재미없다. 다 대신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도 because 같은 것도 있고요. when이나 뭐뭐뭐할 때란 뜻의 when이라든지 뭐뭐 여러 가지 딴 것도 if도 있었고요. if는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요. 마냥 라면일 때. 됐습니까? 그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현재 시제 말하죠. That his father goes hiking. 아버지께서 하이킹 가신다고. 뭐마다?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근데 he said가 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가 뭘 만나고 있어? 그러면 my father went hiking every Sunday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지금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아버지의 무슨 시제, 뭐야? 현재 시제 습관이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겠죠. His father goes hiking every Sunday. 자, 이게 지금 뭘 보고 어떤 사람의 습관인지 확 냄새가 나느냐 하면 어느 부분 때문에 냄새를 확 바로 그렇죠. Every Sunday 이런 거 보고 무슨 부사 빈도부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어떤 빈도부사가 나타나 있는 이런 표현일 때 어떤 사람의 어떤 빈도로 반복해서 하는 습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고는 뭐의 일치의 예외, 시제 일치의 예외, 뭐라서 아빠에 대한 팩트라서. 됐습니까? 팩트 중에서 이런 걸 보고 프레젠트 합의라 합니다. 합의가 뭐죠? 취미죠. 됐습니까? 또는 해빗이라고. 미안. 합의라기보다 해빗이 낫겠네. 해빗. 해빗은 뭐죠? 습관이면 습관. 참, 그리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는데 프랙티스란 단어 있죠? 프랙티스도 습관이란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야, 연습은 어찌 해야 돼?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프랙티스가 습관이 또 있어요. 됐습니까?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프랙티스가 습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 hear. 내가 무슨 시제 듣는다? 그렇죠. That he left for his hometown. 그가 뭐 했다고? 그의 고향으로? 고향으로 떠난 거야? 고향을 떠난 거야? 지금 선생님 뭐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Leave for.
leave 뒤에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오면 그 장소를 떠나는 거죠. 거기에 있다가 떠나는 거고요. leave for 하면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고향에 있다가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가 그렇죠.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가 고향으로 떠났다고 들은 거예요. 됐습니까? leave하고 leave for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완전 뜻이 정반대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현재 듣는다. 그가 과거의 고향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됐습니까? 뭐 구미 사람이었는데 서울 와서 좀 살다가 아이 저 뭐 개떡같이 집값도 비싸서 안 되겠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언제 한 행동을 과거에 한 행동을 무슨 시제 듣는다? 현재에 듣는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뭐 불변의 팩트입니까? 그가 과거에 일시적으로 했던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미리 쓰면 이건 시제일치의 예외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 만났으니까 뭐 된다라고 하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얘가 뭐였는데 과거였는데 과거가 또 과거를 만나게 됐죠. 네.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다? That he had left for his hometown 이라고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됐습니까? I heard that he had left. 됐습니까? 그래서 대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제일치가 아닌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Andrew will be home tonight. 그래서 그들이 무슨 시제 생각한다? 그들이 현재 시제 생각한다. 무엇을 앤드류가 오늘 밤에 뭐 할 거라고 집에 올 거라고 집에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그들은 오늘 밤 앤드류가 집에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 꼭 이거 써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will이 있는 건 시제일치의 예외에서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현재 시제일 때 이게 사실이면 현재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고, 과거 시제인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면 과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게 이게 시제일치였어. 그럼 얘는 시제일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가주면 돼요 이 부분이. 됐습니까? 그러면 think가 현재인데 지금 will be가 뭘 만나게 됐어? thought라는 과거를 만나게 됐죠. 네. 그러면 that Andrew would be home tonight. 됐습니까? will이 will의 과거형인 would가 되고 조동사 뒤에 얘는 뭐 암만 날고 겨봤자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home tonight. 여기까지 following 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3번 이런 문제 정말 싫죠.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디가 틀렸냐고. 근데 뭐 그게 어렵진 않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didn't say that she buys the jacket on sale. on sale 하고 for sale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도 나시나 모르겠네. 오케이. on sale이 뭔 뜻이었더라? sale하는 그게 뭔 뜻인데? 그렇죠. 할인 판매하는 이란 뜻이었어. 할인 판매하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얘기고요. 네. For sale 뭐였더라? 할인 나가는. 이건 판매용인 이란 뜻입니다. 판매용인. 됐습니까? 네. 자, 내가 마트 갔어. 마트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거, 립스틱 같은 거 이거 산다고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이제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테스터라고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네. 그쵸? 그럼 그거 팔겠어? 아니요. 그럼 내가 모르고 그거를 사겠다고 들고 가면 직원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That is not for sale. 비매품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이란 뜻이고 not for sale 하면 판매하지 않는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네. 뜻이 다릅니다. 네. 됐습니까? on sale은 깎아주는 이란 뜻이고요. for sale은 팔려고 내놓은 이란 뜻입니다. for sale 했는데 on sale 할 수도 있겠죠. 네. for sale 하려고 당근마켓에 그렇죠? 5만원! 그렇죠? 내 가방 이거 5만원 줘야지 말해서 올려놨어. 네. 그렇죠? 뭐라고? for sale입니다. 5만원입니다. 그쵸? 근데 그쵸? 아무도 채팅도 안 오고 그쵸? 그냥 조용히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쵸?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불러내가지고 그쵸? 3만원?
뭐한거야온세일한거죠됐습니까자뭐다들당근마켓올려본뭐추억들이있으신가요아니요규현이뭐올려본적없을것같구나딱봐도없어그랬습니까초희도없을것같고없지좋았어타빈이는있을것같은데아없습니까의외네요동희너있지없어요아그렇죠없었죠미안다틀리네미안합니다오케이그다음에히익스프아뭐얘기아저문제도풀지도않았네요 자1번신기한일이생겼습니다됐습니까그가말하지않았는데전체적인해석은이런얘기하고싶었던것같아그가말하지않았는데무슨말을안했냐면그녀가그자켓을뭐할때샀다고뭐할때샀다고됐습니까그러니까막뭐구찌뭐이런거입고있는데그렇죠알고봤더니뭐 99.99% 세일할때샀어됐습니까근데그걸얘기안하고이거뭐제돈다주고샀다막이런거죠이거500만원주고산거야알고봤더니5만원주고산건데됐습니까자근데신기한일입니다말안했는데산게언제야현재죠신기한일입니다그렇죠현재샀다고과거의얘기를미리안해놨어이런일이있을수가없단말이야타임라인이꼬인거예요완전히됐습니까 CJ 랑똑같이맞춰주는게아니라그랬어요자그러면얘는 bytes 를뭐로고쳐야되겠다 head-bot. 그렇죠 headbot 가맞겠죠됐습니까왜그러냐하면은자이사람이어떤사람이말안했다그랬는데요말안한게과거면산걸뭐세일할때샀다고얘기하는데세일할때산거는당연히과거보다더과거라야죠됐습니까근데여러분들은아직안배웠으니까뭐도맞긴맞다됐습니까근데여러분들이이거배우고나면이거예요그리고이시제를미리지금뭐거의다얘기해준것같아요이시제에대해서거의다됐습니까이시제에대해서설명할때무슨설명도할거냐하면은원칙적으로는얘가맞는데이걸쓰는게맞는데선후관계가명확할때라그래선후관계가명확할때는뭘써도상관없다이거써도상관없다됐습니까당연히뭐하고나서말안한거야그래서말안한거잖아됐습니까그러니까요거를써도맞고요걸써도원어민들이틀린문장이라고얘기하진않는다됐습니까선후관계가명확한어떤동작이먼저일어나고어떤동작이내용을딱보면어이거하고나서이거안했다는얘기네파악될때는대과거시제를쓰지않아도뭐상관없다라기보다는봐준다오케이그다음에요거사람이름인것같은데요거어떻게읽으면돼마릴린멀로왜저마릴린멀로죠어느나라사람이에요영국미국사람이죠됐습니까오케이그래서1970년대미국의유명한배우입니다됐습니까60년대말에데뷔해서70년대까지됐습니까뭐유명한짤은여러분들뭐짤이라그러면알려줬죠유명한짤은뭐치마이렇게뭐이렇게치마가바람에올라가는데이렇게내리는뭐사진이있습니다규현이뭐지이러고있습니다됐습니까오케이뭐보여사진보여주면누군지바로알걸아우프린터기이제돼야될텐데그래야퇴근이되는데애아줌마본적있어없어규현이 애아줌마본적있어없어어없다고를낳은표정이구나뭐이사진본적있어없어없다고를모양이구나알겠습니다아좀무심한놈진짜아동희넌본적있지네거봐그럴줄알았어당연히됐습니까오케이자그래서뭔얘기하는거냐희가무슨시제에익스플레인됐어그가설명했단말이죠뭐라고설명했냐면마릴린먼로가뭐했다1962년에이거영어로읽어주세요뭐라고요그렇죠1962자꾸숫자나올때마다읽으세요듣기잘하는방법은많이듣는다고잘한다고안했습니다됐습니까그래서1962에뭐했다고사망했다고설명했다됐습니까그러면요런걸보고뭐라그러고그렇죠무슨팩트 historical fact 그렇죠그러니까당연히뭐를뭐로고쳐야된다 head died 를 died 로그렇죠 head died 를 died 로고쳐야되겠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에 얘랑 시제가 같았으니까 설명한 순간 죽었다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랑 관계없이 과거 시제를 쓴다. 됐습니까? 그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요. 칼질하기.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여름보다 겨울에 해가 늦게 뜬다는 왔다. 사실을 이긴게 안만 길어봤자 그걸 배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름보다 겨울에 해가 늦게 뜬다는 걸 배웠는데 배웠던 거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시제 시제죠. 근데 이거 무슨 과목 시간일 것 같아? 과학이겠죠. 과학은 대표적으로 뭘 가르치는 학문이야? 그렇죠. 사실 팩트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거 시제일치의 예외고 무슨 시제 써야 된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과거를 벗어난 현재가 가능해서. 그래서 완성된 문장 We We learned that learned the sun rises later earlier in in winter than in summer.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rises later. 더 늦게 뜬다. 언제? In winter. 여기에 then 하고 in summer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Then the sun rises in summer. 주어 동사가 생략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쓴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그녀의 아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이긴 것을 게 그걸 믿는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 믿어요? 현재 시제 아들은 언제 성공해요? 미래 됐습니까? 미래에 성공할 거라고 현재 믿는 거죠?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현재 시제 그래서 필요한 시제, 과거 완료 빼고 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She believes that her son Will will succeed. succeed. 됐습니까? 그럼 succeed 보면 선생님 뭔 얘기할 것 같지 않아? 그렇죠. succeed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명사형은 뭐였더라? 그렇죠. 석세스였죠. 기억도 나시죠? 성공이란 뜻이죠. 형용사형은? 그렇죠. 석세스풀. 성공적인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갑자기 석시드가 계승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석세시브란 뜻 단어가 있는데요. 석세시브는 계승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냥 이건 들어두세요. 됐습니까? 아, 나중에 석시드를 성공하다로만 알고 있으면 이상한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50년 전통 맛집에는 석세시브한 워커가 있겠죠. 그래서 뒤를 이은 사람이 있겠죠. 됐습니까? 석세스풀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이고 이 마스크가 귀가 왜 이렇게 아프냐? 이 아베 마스크 같아. 약간 이 교육청에서 준 마스크인데. 됐습니까? 아베 마스크니까 바로 알아듣네. 아베 마스크 왜 귀엽던데 왜? 오케이. 쓸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죠? 그만큼 선생님 얼굴이 미안합니다. 예? 초이 너무 크게 웃었어. 자, 간접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로 나뉘어 있었던 이유는 얘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뭘 다뤄요? 주전의 동사가? 주전의 동사가 TBGSI죠. TBGSI죠. TBGSI. 그래서 뭐랑 뭐야? 너 저리 비켜. 그래서 뭐랑 띵크랑 believe랑 believe랑 guess랑 suppose랑 suppose랑 imagine imagine 얘들이 뭐 어땠길래 음사를 앞으로 발로 뻥 차버리죠. Do you think what his name is 할걸 What do you think his name is로 바꿔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원래는 우리가 간접의문문은 정리할 게 많아. 근데 우리가 막뭘 마치고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왔죠? 재미없네. 우리가 막뭘 마치고 왔어? 화법을 마치고 왔죠?
그쵸, 화법할 때 무지하게 했었어요. 뭐 이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하는 거. 거기다가 시제 일치까지 그때 같이 했어. 지금은 시제 일치는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로 가다 절로 갔다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우리가 의문문을 뭐 요것만 정리합시다. 의문문을 몇 가지 알고 왔더니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냐 하면은 의문사가 있는, 아 없는부터 할까요? 미안합니다. 네. 의문사가 없는. 그래서 좀 이따가 인지 아닌지를 붙이는 거죠? 네. Yes, No 퀘스천을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데, 아 이건 좀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 의문사, 크게는 의문사가 없는 거와 의문사가 있는 걸로 나누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의문사가 그렇죠,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 됐습니까?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갔을 때 너만 가면 안 되고 뒤에 있는 애 데리고 가라. How do you think old I am이 아니고 How old do you think I am? 너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라는 표현. 그래서 의문사 덩어리 이루고 있는 걸 조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가 뭐인 경우,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어순이 안 바뀐다 했죠. 누가 창문 깼어? Who broke the window? 넌 누가 창문 깼는지 아니? Do you know who broke the window? 어순이 안 바뀐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됐습니까? Are you? 하던 걸 You are 하면 되고요. Do you like? 하던 걸 You like 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Does he like? 하던 걸 He like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라 그랬는데, 참 그리고 간접 의문문 파트 전부 다 얘도 마찬가지 뭐가 중요하다? 해석 능력이 중요하다 했어요. 해석 능력.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나같이 성격이 못된 선생님 있죠? 나같이 성격이 못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낼 거냐 하면은 어떻게 낼 것 같아? 뭐랑 뭐랑 합쳐라. What should I do?랑 Can you tell me?를 합쳐라. 이렇게도 낼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그러면 막 수학 공식 하듯이 막 이릅니다. What should I do if you can tell me?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해석해봐라. 네가 썼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해석 능력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그 다음에 이거 What should I do는 선생님 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What should I do? 해석이 뭐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이걸 뭐 묻기라 그러냐면은, 아, 뭐 요청하기라고 하냐면 충고 요청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왜 자꾸 이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석해도 돼. 둘 다 충고를 요청하는 거니까. 근데 충고를 요청할 때 영어로 표현할 땐 절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 How should I do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How should I do가 안 되는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금방 나와요. 왜 How가 안 되고 What을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네. 얘는 잠깐 얘를 불러내고요. 그래서 일단 뭐 너는 나에게 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거를 합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다? 너는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라는 거, 그거를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이게 만들어지겠죠? 네. How should I do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거 두 개를 합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얼른 얘를 지워주겠죠? 네. 됐습니까? 얘를 왜 지워줍니까? 얘가 문장에 당당한 문장이 아니고 문장의 일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분이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좀 말해줄 수 있겠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를 일로 옮겨주죠. 됐습니까? 문장 부호는 뭘 따른다? 주절을 따른다라는 얘기가 뭔 얘기하고 똑같냐? 여기에 뜻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렇죠. 뜻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게 주절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얘는 일단 문장 읽으니까 얘를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should I do는 너 노골적으로 네가 묻는 느낌 내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What I should do.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이게 바로 간접 의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요거 있지. 요거 뭐지? 이거 뭐지? 아, 연필씨 맡기고 싶은데. 위치 그렇지 않나요? Can you tell me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지금 무슨 문법이랑 간접 의문문을 연결시키고 있냐?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to do. 됐습니까? 문법들이 보면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점에서 딱딱딱딱 만나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명사? 북부터 시작해갖고 To go there, going there, that I will go there, if you will go there or not. 이런 것들이 다 명사라는 문법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죠. 자, I'm not sure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 확신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 내용상 뭐하고 똑같아? I don't know. 그렇죠. I don't know하고 같은 표현이지 이거. 몰라. 나 확신 못하겠어. 뭐좀더좀더 디테일하게 하면 I don't know exactly 이 말이겠죠. 난 정확하게는 몰라. 그러면 지금 뭐를 합치라느냐? 나는 잘 모른다, 확신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어떻니? 부지런하니?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합치면 나는 잘 모른다, 무엇을 그그 남자는 남자가. 부지런한지 아닌지라는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 뭐가 없는? 것은 의문사 의문사가 없는. 없는 다른 말로 하면 yes, no, question. 퀘스천. 됐습니까? 이럴 때 인지 아닌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I'm not Sure sure if the man is is diligent diligent or or not. not. 그렇죠. I'm not sure if the man is diligent or not. 그 남자가 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if는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여기 will not 쓸수 있고, 그래서 또 if 대신에 뭘쓸수 있다? Whether. whether도 쓸수 있다. I'm not sure whether the man is diligent or n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onder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럼 I wonder는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나는 아는 것을 원한다, 알고 싶다죠. 그러면 I wonder는 뭐하고 같다? I want to know. I want to know. 또 want는 또 뭐하고 같다? I would like to know. 그렇죠. I would like to know. I would like to know. I want to know. I wonder. 아이고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곧 배울 거거든요. 이거 I am curious 이런 것도 됩니다. I'm curious. 화성에 간 탐사선 이름이 큐리오시티거든요. 큐리오시티의 뜻이 뭘까? 됐습니까? 궁금해서 보냈단 얘기죠. 화성에 뭐가 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뭐 요런 단어도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3학년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거의 이제 중3 1학기가 되면 거의 모든 찌끄레기 조금 남았어요, 문법은. 됐습니까? 거의 모든 문법이 끝나고요. 슬슬 어휘 가동해야죠. 그래서 뭐 클래스 카드에 단어 쓸 때는 빠짐없이는 하고 계시죠? 또 멱살 잡고 했니 안 했니 뭐 이럴 필요 없죠. 에이. 자, 나는 궁금한다. 연방 길어봤자. 네.
Where are they? 걔들 어딨는지 궁금하대죠. 난 걔들 어딘지 궁금해. 내 옛날 친구들이 어딘지 궁금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I wonder where are they를 뭐로 바꾸면 된다? I wonder where they are. 됐습니까? I wonder where they 자리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 되겠죠. My old friends ar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의 문문을 가르쳐 주고 나면 아주 신기한 문장이 나와요. R로 끝나버려. M으로 끝나버려요. 됐습니까? Do you know what my, 뭐, who I am? 이러면서 문장이 끝납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 wonder where they are. 그리고 간접의 문은 어떤 느낌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한다? 공손한 느낌으로. 네 이름 뭐야? 너 어디 살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들한테 뭐, What is your name?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come from? 이러면 내가 상내 나를 뭐, 내 직업이 뭔 것처럼 보인다. 형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야, 니 뭐야? 어디 살아?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I want to know what your name is 이런 식으로 뭐 당신 이름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법이 간접의 문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줄 진 부분을 어법상 틀렸으니까 바르게 바꾸더라. 그래서 Have you wondered when was the bike invented? 하고 있는데요. 이거 넷중 뭐? 넷중 하면 그 넷이 뭔지는 알죠? 넷이 뭔데? 반려경험 계속 결과. 그렇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뭘것 같아요? 경험이죠.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궁금해 본적 있니? Have you wondered? 됐습니까? 넌 궁금해 본적 있니? 경험적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너 궁금했던 적이 있어? Have you wondered? Have you ever wondered? 됐습니까? 그럼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 하고 싶냐 하면 when 있고 was the bike invented가 있으니까 해석하면 너는 궁금해 본적 있니? 무엇을 자전거가 언제 발명됐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더 바이크.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When was it invented 하고 있죠. 그게 언제 발명됐니? 근데 when was it invented는 지가 물음표, 물음표 하나 더 써야 될 분위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as it invented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When it was invented니까 when the bike was invented. 이거 답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when까지 쓰시는 게 좋겠어요. When the bike was invented. When it was invented.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was invented다 요렇게 해놓고 뭐 얘가 몇 번째 녀석이니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여 밑에다가 괄호하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그래서 invented는 몇 번째 녀석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바이크가 인벤트를 한 거야, 인벤트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When it was invented. Have you wondered when it was invented? 그게 언제 발명됐는지 궁금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nted to know. 요거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 요거 보고 얘기하면 되겠네. He wondered. 됐습니까? 그럼 궁금해 했다, 알고 싶어 했다. He wondered.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똑같은 프로토콜을 적용하겠죠. 접근 순서. 그래서 뭐 얘기하겠어? 여기서 뭐를 뉴백을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지금은 초간단 버전 뭐다? How much was it?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게 얼마였었니? 라고 직접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How much was it을 뭐로 바꿔줘야 돼? How much it was 해주면 되니까 How much도 쓰세요. He wanted to know how much my new bag was. 자,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 그리고 얘는 맞춤표 해야 됩니다. 물음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He wanted to know에 맞춰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 문법을 하면서 그놈의 암만 길어봤자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암만 길어봤자를 해보면 이건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 much was it, how much it was 해주면 되는 문법을 배운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게 얼마였어? How much was it? 그게 얼마였는지라는 건 How much it w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onder whether do you love me? 내가 궁금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 여기 왜 나와있어? 일로 들어가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되면 whether도 붙여서 써주라 했죠. I wonder whether you love me or not. 그 다음에 wheth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If you love me or not.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마침표 해야 되는 거, 얘 쳐다보고 주절 따라간다 했습니다. 문장을 지배하는 건 주절이에요. 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자, we can't remember.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는데? 우린 기억할 수 없다. 자,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이거 갖고 무슨 말을 만들겠니죠? 내가 우리가 기억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뭐, go 있고, we 있고, how가 있고, to가 있고, the bus stop 있으며, 완성된 문장의 해석은 누가, 우리가 어떻게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을 기억 못한다는 얘기죠. 기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How? 우리가 가니? Do we go? 했겠죠? How do we go to the bus stop? 했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뭐를 어디다가 쑤셔넣으면 돼? 그렇죠. 속에서 해서. 그래서 How we go to the bus stop? We can't remember how we go to the bus stop. 야, 버스 정류장 가는 방법을 까먹었어. 기억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직접 물으면 how do we go to the bus stop 했던 게 we can't remember랑 합쳐진 겁니다. 네. 다음, please tell me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래놨고요. 그 다음에 뭐 you are 있고 if가 있고 is가 있고 first가 있고 visit, this가 있고 to Korea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나한테 제발 말해달라 해놓고 이건 좀 기니까 토막내서 생각해봅시다.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는데 여기에 if가 있으니까 인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첫째... 너의 첫 번째 방문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너의 첫 번째 방문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네. 어디로의 방문? 코리아. 한국으로의 첫 번째 방문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2번이 직접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2번이 당신의 한국 첫 방문입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됐습니까? Is this your 이게 visit이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Is this your first visit? 어디로의? To Korea 한국으로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지시 동사로 사용됐을 때 조심해야 돼. 한국을 방문하다는 뭐야? 그렇죠. Visit Korea. 근데 한국으로의 방문할 때는 이건 동사로 쓰인 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to가 붙은 전치사가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하고 직접 묻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s this를 어떻게 해갖고 저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가볼까요? If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or not. 됐습니까? 네. Whether this is your first visit to Korea or not. 됐습니까? 네. 이거 보통 어디에서 듣는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 가면 여기 해외여행 가보면 이렇게 여권 들고 어떤 아저씨가 여권 꺼내라 그러고 내 얼굴이랑 여권에 있는 사진이랑 막 노려보잖아. 그쵸? 입국 심사대에서 이런 질문 듣죠. 처음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얼마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한국말로 물어보겠죠? 아니요. 다 영어로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뭐 how long 뭐 이릅니다. 그럼 얼마나 있을 거라 묻는 거야. why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왔는지 묻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주로 그거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How long 하고 why 같은 거.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Have you ever 이렇게 물어봅니다. Have you ever 이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 나한테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와본 적 있냐고. Is this your first visit to?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do you know 하니? 너는 뭐 하니? 아니 해놓고 뭐가 쭉 있어요? 뭐 felt 있고 why 있고 judy가 있고 angry 있고 yesterday니까 완성되면 너는 아니 무엇을 judy가 어제 왜 화를 냈었는지 됐습니까? 너 주디 어제 왜 화냈니? 그러면 주디가 어제 왜 화냈니?라고 직접 물어볼까요? 그렇죠. 왜? Why? 주디가 화냈었니? Feel angry yesterday. 그렇죠. Why did 주디 feel angry yesterday?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는 뭐를 뭐에다 쑤셔놓으면 돼? 디드를 feel. 그래서 완성된 문장. Do you know why Judy felt angry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요 문제, 4번 문제까지는 할게요. 오케이. 갈질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내일 무슨 일이 일지라는 일어날지 것이 무슨 요게 요거 요 토막 있죠? 무슨 시제야 요거? 그렇죠. 미래 시제고 궁금하다는 그러니까 무슨 시제야? 현재니까 여기 미래 올수 있는 거죠. 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하다. 그래놓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아까 전에 뭐 의문사가 의문문이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2 다시 그거죠.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인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 직접 물어볼까요? 그렇죠?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날 거니 직접 물으면 What will happen tomorrow? 됐습니까? 이러고 지 혼자 당당하게 완전한 문장이 되어서 여기다가 물음표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쵸? We wonder랑 만나는 바람에 여기 있던 What will happen tomorrow에 얘는 없어질 거고 얘를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보다 We wonder what will happen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얘이 간접 의문문의 특징, 의문사가 주어였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직접 물어도 What will happen tomorrow? 됐습니까? 간접 물어도 What will happen tomorrow? 그 다음에 요거 보여요. 요거. 됐습니까? 예, 그럼 칼질부터 해볼까요? 누구는 무엇을 누가? 그렇죠. 여기다가 갈로하고 내가 넣어놔야 되겠죠. 이거 전부 다 영어스럽게 해보는 거죠. 나는 내가 글을 전에 본 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시작할 때요 부분에 밑줄 친 이유가 요거 직접 묻는 거할 때, 직접 물어보는 거할 건데요. 무슨 시제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로 물어봐야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은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본 적이 있는지 아닌지니까. 됐습니까? 그럼 내가 본적 있니? 라고 직접 물어볼까요? 내가 본적 있니? Have I seen him? 그렇죠. Have I seen him before? 이게 내가 그를 본적 있을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Have I seen him before? 그러면 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본적 있으면 Yes, you have. 본적 없으면 No, you haven't. 할 테니까 Yes, no question이니까 지금 뭐가 없다? 의문사가 없다. 그래서 2번 문제 의문문의 특징은 yes, no question. 인지 아닌지를 넣을 예정이죠. 인지 아닌지 긴거 넣을래, 짧은 거 넣을래? 그럴 줄 알았어. 됐습니까?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내가 본적 있는지 아닌지. If I have seen him before or not.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건뭐 쉬웠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쉬웠다고 뭐라 하는 것도 어려웠다, 많이 틀렸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꼭 해야 될건 복습을 하면서 꼭왜 내가 이걸 오케이, 보내겠습니다. 동희 수고했어. 예. 안녕.